네, 라운드를 딱 나갔는데 바람이 많이 불면요. 일단 막 소리도 막 바람 소리가 많이 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집중이 안 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원래 하던 스윙도 괜히 더 급해지고요. 좀 전에 이제 정지철 프로님의 이제 레슨에서도 정타를 위해서 속도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었는데 바람 불면 첫 번째로 이제 급해집니다. 집중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스샷으로 연결이 되는데 오늘 그래서 필드에서 바람을 잘 이용해서 쳐야 되는데 첫 번째가요. 바람 불때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타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타고요. 그 다음은 탄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참 정지철 프로님 레슨이랑 비슷한 부분이 그러네요. 많아서 첫 번째 오늘 좀 정타고요. 그리고 그쵸. 한도. 네, 네, 이제 뭔가 준비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바람을 이겨내기 위해서 막 낮게 치고 어떤 기술 다 좋아 보이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미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코스 상황을 좀 나와서 같이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지금 앞바람입니다. 앞바람 상황에서 지금 필드에 파4에 딱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냥 평상시에 평소대로 먼저 한번 샷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그냥 바람이 불때 평상시대로 똑같이 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네. 분명히 앞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대로 치면 거리 손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떠서 가는 것만큼 많이 뜰수록 앞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좀 이제 거리가 줄어들 텐데 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제가 이 레슨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레슨을 받으시는 이제 아마추어 분들에게 취미 골퍼 분들에게 여쭤봤는데 뭔가가 의도를 막 주고 기술을 하려고 했을 때 공이 더안 맞는다. 그래서 나는 그냥 치는 것도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정말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타인데 정타를 하는 방법으로는요. 첫 번째로는 그립을 짧게 잡고 좀 단단하게 잡아주세요. 바람이 불때 어드레스만 해도 막 이렇게 흔들흔들 거릴 때가 있거든요. 백스윙을 올리는 중에도 내 몸이 흔들거려요. 그렇게 이제 움직임이 많고 할때 그립을 좀 단단하게 평소보다 한 10%에서 20%만 잡아주셔도 미스 확률을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립을 짧게 잡으면 정확도가 높아지고 정확도가 그리고 단단하게 잡고 이것만으로도 훨씬 더 임팩트 정확성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짧게 단단하게 잡고서는요. 쉽게 4분의 3 스윙 정도만 딱 해주시면 됩니다. 크게 스윙을 해서 앞바람을 이제 더 멀리 보내려고 크게 풀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4분의 3으로 간결하게 한번 샷을 해볼게요. 일단 정타부터 하는 거예요. 이 굿샷. 페이스에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서 막 여러 가지를 하려다 보면 미스샷이 나는데 그럼 이 스윗스팟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짧게 그리고 단단하게 잡고 그냥 평소보다 한70% 스윙으로 간결하게 해서 최대한 미스를 줄이는 정타를 만들어주는 게 1번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은 좀 가운데 맞추고 그 다음 탄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탄도를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나한테 유리하게 바람을 잘 이용할 수 있는 탄도를 만들 것인가인데요. 이거는 좀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스윙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에 어떤 내가 하려고 하는 동작을 이제 움직이는 빠른 동작에 하려고 하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90대에서 100타 정도 이렇게 스코어가 이제 초보자분들은 어드레스한 이 정지 상태에서 몇 가지만 바꿔서 하셔도 쉽게 탄도를 일단 줄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티의 높이랑 그리고 볼의 위치입니다. 아까 질문해주신 분도 볼의 위치에 대해서 질문을 네. 해주셨었는데, 탄도랑 볼의 위치는 아주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죠. 자, 제가 낮게 조금 치고 싶기 때문에 탄도를 낮추기 위해서 티를 좀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낮추게 되면 갑자기 어색해요.
공이 바닥에 붙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라이버를 칠 때 너무 많이 낮게 이렇게 두면 공이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그냥 0.5cm 정도만 아주 미세하게 낮췄다. 평소보다 아주 조금만 낮아서 부담이 없다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볼 위치는 평상시가 제가 드라이버 칠 때 볼의 위치가 이 정도였다면 1cm 정도, 1cm 많아야? 뭐 많아야 한 1.5cm 정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치는 건데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티 높이를 낮게 하고. 그럼 탄도가 좀 낮아지게 되고 바람의 영향을 좀 덜 받게 됩니다. 탄도는요, 볼의 위치랑 영향이 많다고 했는데 클럽 페이스가요, 이렇게 로프트가 있는데 공을 왼발에 놓을수록 몸이 이제 뒤쪽으로 공이 멀어질수록 이 로프트는 하늘을 향하게 되고 증가해서 공이 더 뜨게 되는 거고요. 공을 이렇게 더 오른쪽으로 이동할수록 제가 이게 드라이버가 지금 10.5도인데 한 9도 정도가 되고 더 낮게 되면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되죠. 헤드 페이스가 로프트가요. 그래서 볼 위치로만도 내가 잘 이제 컨트롤이 어렵다, 스윙이 어렵다 그런 분들은 볼 위치만으로도 쉽게 탄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한 1cm 내외로 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보시고 샷을 하시면 쉽게 탄도를 낮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중앙보다는 왼쪽에 위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공을 오른발에 둔다고 해서 뭐 진짜 아이언 7번처럼 너무 중앙에 하게 되면 공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고 너무 다운블로우를 맞게 돼서요. 클럽 페이스의 정타, 첫 번째가 정타라고 했던 그 정타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1cm에서 1.5cm 그 정도로만 바꿔주시면 무난하게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이 볼 컨트롤을 조금 할 수가 있어요. 좀 상급자, 80대 정도 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스윙 중 기술로 좀 탄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쉽게 생각하면 공을 눌러치는 겁니다. 눌러치는 것도 아까 정치철 프로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전 조금 더 이 눌러치는 방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눌러친다라는 거가 뭐냐면요, 공이 이렇게 있으면은 채가요 지면을 향해서, 공과 클럽 헤드가 지면을 향해서 좀 눌러준다라는 거예요. 반대는 네, 이렇게 올려치는 거겠죠. 들어 올려치는 거. 올려치면 탄도는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지면을 향해서 누르려고 노력해서 가면 볼과 클럽 헤드가 땅을 향해서 좀 더 길게 가게 되면 탄도가 훨씬 낮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은 변화라기보다는 조금만 탄도를 낮춰도 앞바람에서는 유리한 게 많기 때문에 눌러치는 방법을 하면은 탄도 조절이 훨씬 쉽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눌러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쉽게 딱 하나만 기억하시자면 왼손등이 타겟 방향으로 길게 가주는 구간을 임팩트 때 가는 겁니다. 한 30cm 정도라고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자, 임팩트 후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체가 올라가죠. 팔로스루가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평소보다 임팩트 후에 타겟 방향으로 이 왼손등을 조금 30cm 정도 끌어내준다. 지면으로 클럽 헤드를 눌러준다라는 느낌을 가져주면요, 출발하는 발사각을 낮출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왼손등을 타겟으로 보내는 느낌, 그것만 가지고 샷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시청자분들은 네, 아이언처럼 쳐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언이 마치 좀 다운블로우의 그런 느낌이 네, 있기 때문에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아이언하고의 차이점은요, 아이언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까 정지철 프로님께서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너무 많은 다운블로우를 끌고 가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언은 임팩트 순간은 조금 손이 앞서가는 느낌이 있지만 그 다음 팔로우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네, 되죠. 그런데 아이언과 똑같진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임팩트 후에 조금 더 길게 30cm 정도
손등을 그 낮게 유지한다라는 느낌을 가졌을 때 로프트가 클럽 페이스의 로프트가 변하지 않는 구간을 만들어 달라라는 겁니다. 아, 네. 네. 유가영 프로 그러면 네? 아까 첫 번째는 공 위치하고 티 높이를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지금은 눌러 치는 동작과 혹은 약간의 콤비네이션도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죠. 네, 공이 많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는 초보자분들 90대에서 100대 정도 치시는 분들은 아마 티나 볼 위치로만도 변화를 가져도 아마 필드에서 그 순간 내가 다르게 한다라는 거가 부담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어느 정도 컨택이 좀 가능하신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약간의 탄도가 좀 낮게 하기 위해서. 네. 근데 아마 이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한다면 탄도가 평소보다 많이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쳐보고 사실은 이것도 연습장에서 한 번쯤은 해봐서 아 나는 그랬더니 확 낮아지더라 그러면 좀 조합을 해야겠죠. 네. 네. 아까 보니까 네. 처음에 평상시 쳤을 땐 드라이버가 발사각이 한 17도 됐는데 티 높이 공 위치 했더니 한 12도. 네. 그러고 네. 그 다음에 그냥 눌러 치는 걸로만 했었을 땐 한 15도 네.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변화가 조금씩 다 얘기를 해주시는 것대로. 높이가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 걸 보니까 요거를 네, 네. 이제 조금 섞어서 쓰면은 또 본인이 원하는 탄도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네, 제가 네. 한번 저는 사실 조금 낮게 치려고 할 때 티 높이도 네. 살짝 낮추고 또 스윙적인 부분에서 살짝 눌러 치려고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다 한 네, 번에요. 네. 맞아요. 이게 이렇게 사람마다 아 내가 좀 더 효과가 확 나타나는 그게 있거든요. 그거를 찾아서 나는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하면 자신 있게 칠 수 있다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눌러 치는 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좀 느낌이 안 와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 공 칠 때 말고요. 좀 손을 내려 잡아서 오른손을 붙여서 그립을 골프처럼 하는 게 아니라 스윙할 때랑 좀 다르게 좀 내려 잡는 거예요. 내려 잡고 진짜로 클럽 헤드로 땅을 눌러주는 팔로우스로 연습을 해주세요. 진짜 누르는 거예요. 네. 누르면요. 자, 오른손 내려 잡았죠? 그러면 몸 동작 자체가 숙여진 자세를 유지해서 팔로우 하게 돼요. 빨리 들어 올리는 동작이 아니라 네, 그립을 내려 잡았고 게다가 팔로우스로 가면 갈수록 땅에다가 채를 지금 눌러주고 있는데 이 구간을 이렇게 하는 느낌을 좀 가짐으로써 헤드의 로프트가 빨리 변하지 않고 조금 더 세워져서 낮게 공을 출발할 수 있게끔 몸에 좀 느낌을 갖는 거죠. 이렇게 임팩트 자세에서 내려잡고 눌러주고 그냥 팔로우 스루를 좀 길게 하는 연습. 네.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샷을 해보시면 확실히 몸으로 확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한번 샷을 또 해볼게요. 네. 그래서 눌러 치는 느낌을 좀 가져보시면은 앞바람을 잘 이겨내고 이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은 이제 또 옆바람이 있겠죠. 좀 바람이 좀 여러 군데서 오니까 옆바람이 불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에이밍을 잘하는 겁니다. 좀 단순할 수도 있죠. 옆바람이 분다고 해서 지금 슬라이스 바람이네? 나는 훅을 쳐야지.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본능적으로 약간 왼쪽으로 보내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골프 명언 중에 자연을 거스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듯이 네. 슬라이스 바람에 훅으로 치는 선수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하는 거고 웬만하면은 바람을 이용하는 게 더 좋죠. 그렇죠. 특히 또 이제 뭐 취미로 어쩌다 한 번씩 나가고 이제 일반 취미 골퍼분들은 내가 그러니까 슬라이스 바람이라고 해서 훅을 막 친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에이밍만 그냥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고 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어려운 게 있죠. 얼만큼 봐야 되나. 네. 이 바람은 얼만큼 봐야 되지? 이게 기준이 참 없으실 텐데 네. 제가 그래서 그냥 저의 기준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나는 어떨까 한 번쯤은 기준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바람이 불면 잔디를 탁 뜯잖아요? 날리죠? 네. 네. 날렸을 때 잔디가 쑥 떨어지죠? 떨어졌을 때 이게 슝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네. 그냥 툭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저는 경험상 많은 라운드를 통해서 나는 한 1m 정도 갔다. 그러면은 한 클럽 정도 더 보고요.
2m 이상 날아갔구나. 그러면은 바람이 좀 세다는 거라서 두 클럽을 더 봅니다. 20m 정도 더 보는 거죠. 근데 저의 탄도에 맞는 저의 데이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도 나는 탄도가 이러니까 나는 보통은 뭐 이 정도면 10m더라, 20m더라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무작정 뭐 그냥 캐디 언니가 원하는 대로 주는 클럽대로 그건 좀 아니죠. 네. 네, 그래서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나는 10m 정도 지금 왼쪽을 봐야 한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면 그냥 그대로 에이밍을 잘하면 돼요. 에이밍을 잘하는 방법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에이밍을 방향을 서는 건데 에이밍을 왼쪽을 지금 제가 10m를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제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불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평소보다 좀 왼쪽에 에이밍을 할게요. 그렇게 했을 때 뒤에서 방향을 잘 보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쫙 잘 보고 들어와서 목표물을 보통 30cm 앞에서 이제 이물질을 보고 평행선으로 가상의 선을 만들죠. 그런 다음 그 가상의 선과 나의 발을 맞추고 이제 서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의 실수는 내 눈, 어깨, 나의 몸을 자꾸 그곳에 타겟하는 그곳에 눈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스틱을 잠깐 가져와서 표현을 해볼게요. 에이밍 할 때 제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실수가 여기에서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면 이 그러니까 라인이 두 가지가 생기죠. 볼의 라인과 내 발의 라인 두 가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 몸을 내 눈과 어깨 발을 타겟으로 하는 순간 사실은 볼의 라인은 더 우측을 보게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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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볼의 라인을 타겟으로 좀 맞춰보고 헤드를 먼저 타겟으로 헤드를 놓고 거기에 그 다음에 내 몸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을 타겟 방향으로 맞추지 말라.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측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에이밍은 방향을 보는 거고요. 얼라인먼트가 또 있죠. 얼라인먼트와 에이밍이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도 잘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왼쪽을 보기로 결정을 했죠. 왼쪽을 잘 봤어요. 잘 봤는데 내 몸까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네. 이거 얼라인먼트가 잘못된 겁니다. 정렬이죠. 정렬이죠. 네. 네. 정렬, 얼라인먼트는 이 발, 무릎, 골반, 어깨. 이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정렬이 되어 있는 거. 그게 이제 얼라인먼트인데요. 에이밍을 잘 해놓고 거기에 맞는 얼라인먼트를 갑자기 더 내가 왼쪽 봤지, 왼쪽이지 이러면서 간다거나 틀어지면 스윙이 바뀌기 때문에 미스샷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나의 정렬을 그대로 보고자 하는 그 방향, 에이밍을 섰다면 정렬을 정확하게 똑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틀어지거나 힘이 가서 밸런스가 틀어지면은 미스샷이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옆바람은요, 사실은 다른 메시지보다 정말 바람을 이용하셔라 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샷 어렵습니다. 그냥 에이밍을 몇 미터 봐야 될지만 정하고 10m다 그러면은 왼쪽을 그냥 그만큼 보고 샷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냥 똑같이 한번 왼쪽을 좀 본 다음에 샷을 해볼게요. 왼쪽을 제가 평소보다 좀 본 상태예요. 그래서 샷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옆바람 할 때 한 가지 좀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앞바람성 옆바람인지 네, 뒷바람성 옆바람인지 그거는 하나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람을 탁 뜯어봤는데 옆바람은 옆바람인데 앞바람성 옆바람이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을 앞바람에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탄도를 조금 낮출 수 있는 어떤 자세들을 가미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뒷바람성 옆바람은 뭐 낮출 필요가 없겠죠. 네. 근데 그냥 치면 되고 거리가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차이를 좀 구별을 해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뒷바람이에요. 뒷바람 불면 저는 좀 괜히 이득을 본 느낌인데 네, 어떠세요? 네, 저도
저도 그래요. 거리가 일단 많이 나가니까 좀 뿌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이 확 줄어들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오히려 뒷바람을 이용해서 더 멀리 치려고 하다가 실수도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이제 큰 실수죠. 네. 뒷바람이 불 때나 앞바람이나 불 때 어떻게 보면은 또 항상 일정하게 쳐야 되는데 맞아요. 사람 심리가 뒷바람이 맞아요. 불면은 왠지 장타를 칠 것 같은 네. 그런 마음 맞아요. 때문에 무리하게 됩니다. 네. 네. 진짜 딱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가 정타, 그다음이 탄도입니다. 네. 네. 뒷바람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뒷바람을 불면은 일단 막 한 번 나 조금 더 보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그렇게 되는데 자꾸 이제 내 기본에 충실하는 나의 스윙을 일관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뒷바람은 그래도 탄도 정타가 1번이지만 그 다음 두 번째인 탄도를 조금만 높여줘도 드라이버를 평소보다 10m, 20m 더 보낼 수가 있잖아요. 탄도를 살짝 높여서 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그거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건 정타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세게 치려고 하다 보면 미스나는 게 몸이 이렇게 척추각을 잃어버리고 일어나는 건데요. 정타를 위해서도 그리고 높은 탄도를 위해서도 오른 어깨를 낮춰놓고 임팩트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정타, 탄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임팩트 순간을 딱 멈춰보면요. 제가 오른쪽 어깨가 낮게 유지한다. 이런 자세인데요. 오른쪽 어깨를 낮게 유지할수록 이렇게 어깨 라인을 보여드리면 상향 타격을 하기 딱 좋은 자세예요. 근데 이렇게 머리가 나가거나 세게 치려고 상체 척추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오른 어깨가 임팩트 때 낮게 유지되어 있지 않고 다 올라가고 들려요. 네. 네. 들리는데 오른 어깨만 임팩트한 순간에 딱 낮게 유지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요. 탄도가 잘 뜨고요. 당연히 척추각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임팩트도 잘 유지할 수가 정타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 어깨를 낮추고 임팩트를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지금 뒷바람의 상황인데 한번 오른 어깨를 딱 낮춰놓고 샷을 한번 해볼게요. 네. 샷. 아까 제가 탄도를 낮출 때 이제 티 높이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선 또 반대로 티를 살짝만 높여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티도 조금 높여놓고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평소보다 0.5cm 정도? 너무 확 높지 않게 그냥 가볍게 티를 평소보다 한 칸 정도 높여놓고 샷을 해볼게요. 네. 네,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만 해도 평소보다 그냥 가볍게 나가니까 너무 다르게 스윙을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탄도를 높이는 방법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의 원포인트는요. 그래서 바람이 아무리 코스에서 많이 불더라도 첫 번째는 정타다. 그리고 두 번째가 탄도다라는 겁니다. 정타를 먼저 해주셔서 확률을 높이고요. 그 다음 탄도 조절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보시면 여러분도 필드에서 이제 바람과 아주 친해져서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